Hi there.8시 40분경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. 저희가 구조한 할머니가 뚱이 할머니입니다. 그 큰딸이 전화 왔습니다. 고모 집이 한잔 가보시오 그래. 그래서 이제 요 얇은 옷을 입고 밖에는 없어. 그 산밭 그 아래 밭에 그걸 조금 숙어서 함께 확 올라채요. 부모님 보자마자? 아. 할머니하고 뚱이하고 24시간을 거의 붙어 다니기 때문에 뚱이가 이쪽 길로 가는 걸 보고 마을 주민들이 확신했었습니다. 여기가 할머니가 힘드셔서 구토한 곳입니다. 뚱이가 이쪽에 앉아 있었고요. 제가 이쪽 갈등 불을 해치니까 할머니가 이쪽으로 머리를 누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. 뚱이가 그 길을 저를 안내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빨리 찾을 수 있었고 또 안전하게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. 뚱이가 살렸지. 그 올라친 거 못 봤으면 어디로 갔을까 그러고 엄마한테 찾으러 댕기게. 뚱이가 차에 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을 저희가 못하게 했었죠. 밤낮 따라든 게 이제 할머니뿐이 모른다니까 그거 할머니뿐이 몰라. 영감이 개통사고로 그래볼게. 하나 열고 잊어버리고 이발도 해주고 할머니가 그랬어. 동네에서 차가 들어가면은 자꾸 나가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그래, 이렇게. 3일째 전기 때문에 좀 반응이 있었는데, 그 후로는 정말 반응이 해체해서 회복해서 올 테니까 힘내, 힘내. 이게 뚱이 할머니가 입던 옷이에요? 내가 입던 옷이에요.
짠해, 짠해. 니가 짠해. 누가 돌봐주겠어? 내가 내내로 돌봐줘야지.